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이어 또다시 전국은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들썩였습니다. 외신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정말이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은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며 선물을 돌려주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은수 씨와 김건희 씨 가족의 허드렛 일을 22년간 도와준 이모 씨는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에게 또 하나의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최은수 씨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씨의 집에 가서 쏟아서 들어온 선물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직접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엄마가 드나들어요? 서초동에? 거기 선물 별백 다 들어오잖아. 집에는 다 갖고 와서 이제 서초동에 사실 때? 지금은 이제 못 있으면 진짜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때 한번 가시면 다 갖고 와서 이 씨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수 씨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직접 가서 사위 윤석열이 대통령에 오르고 난 뒤 쏟아서 들어오는 선물들을 모아서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